안녕하세요, 폴입니다. 오늘 재밌는 실험을 해볼 건데요. 김우성님께서 스큐지붑을 진격의 소환수에 쓰면 어떻게 될지 이렇게 써주셨는데, 저도 이게 궁금해서 오늘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덱은 스큐지붑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자, 정말 진짜 오랜만에 진격의 소환수를 해보거든요. 일단 곱하기 2배 해주고 바로 스큐지붑 시작하자마자 소환하면은 먹힐까? 소환될까? 오! 소환! 야, 복제됐어. 세 마리. 야, 이게 되네. 와. 야, 이거 너무 사기인데? 와, 벌떼 봐, 벌떼. 근데 일부러 소환 안 했어요, 여러분들. 스큐지붑만 보여주려고 소환은 안 했거든요. 자, 이쪽에 소환해주고, 또 소환하고, 자, 또, 이렇게 타워에다 배치하면은, 잠깐만, 타워 안 되나? 타워는 안 먹히나? 자, 다시, 이쯤에, 또 복제된다! 아우, 복제됐는데, 또, 와우! 엄청 많아. 와, 이거, 야, 이거 어떡해! 야, 모션이 다 똑같아, 모션이. 우와, 정신 없다. 이거 몇 마리야? 거의 뭐 한 50마리 넘었는데요? 야, 이거 진짜 실전에서 만났으면은 이거 못 막는다. 타워 한 방이다, 이거. 이거 네 개. 여러분, 이거 절대 내가 아니에요. 우와, 이거 뭐야. 자, 요술도 받아주고, 이 상태로. 야, 애들이 나오자마자 죽어버리네. 아, 이거 그냥 소환 안 해도 되겠는데? 4 웨이브까지는? 와, 진짜 몇 마리일까? 웃는 소리 봐. 야, 미리 만들어놔야지. 또 만들어주고, 아, 이제 슬슬, 렉이 조금 있어요. 너무 많아서. 됐다. 아, 힘든데? 손가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조금 느리게 한 상태에서 스큐지붑 소환. 야, 또 시작됐어. 이거 뭐야, 이거. 와, 야, 이게 진짜 진정한 벌이지. 와, 스큐지붑이 이렇게 쌓이면 진짜 무서워요. 에너지 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멸라까지 갈까? 아, 근데 소리가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야, 이것도 같이 이렇게 보내줘야겠다. 예. 아니, 똑같이 목소리가. 야, 안 죽는다, 안 죽어. 너무 많아서. 야, 진격의 소환수 짱인데, 이거? 아, 이제, 통과. 굳이 지금 고스트랑 보급품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이대로 계속 진행하고. 자, 처음에는 맞아줄 만한 고스트를 소환해주고, 스큐제부터 소환. 야, 이 한 마리가 몇 마리 되는 거야, 진짜. 와. 와, 진짜 할 말이 없다. 야, 이거 쏘이면 진짜 죽겠는데? 제 소환은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야, 뭐야, 이거. 그만 좀 잡아. 근데 진짜 너무 귀엽다. 야, 나 이런 애완공충 있으면 좀 키워보고 싶은데? 아, 너무 귀엽다. 야, 진짜 거짓말 안 치고 50만 넘는다, 이거, 이 정도면. 오케이, 또, 8. 자, 다시. 두 마리 소환해주고, 복제, 완료. 무한복제 가자! 또. 여러분들, 스큐지붑 꼭 뽑으세요. 완전 편함. 진짜 손가락이 놀아요, 놀아.
이 정도면 손가락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재밌다. 야, 이게 뭐야? 이게 게임이야?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너프 먹을 것 같아. 이거 스키즈분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와. 진짜 꿀이다, 꿀. 이런 게 바로 진짜 꿀이죠. 벌꿀. 나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와, 이거 뭐야. 오케이, 끝났다. 시베이브. 호호호호. 한 마리? 오케이, 두 마리 됐어. 또, 게임 시작. 어, 잠깐만. 어, 이겼어, 이겼어. 와, 근데 조금 시끄럽긴 하다. 계속 소환하니까 시끄러워, 좀. 와, 근데 멍 때리면서 보게 되네. 이게 뭐냐, 진짜. 우와. 와, 무섭다, 진짜. 한 마리가 몇 마리 된 거야? 또 한 마리 출동. 보내주고. 야. 두 마리가 세 마리 되고,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막, 어? 배수가 되네, 배수. 야, 스퀴즈에도 상대모사 해도 되겠다, 이거. 필요 없어. 보급품하고. 그래도 초반이니까 먹히겠지? 후반 가면은 힘들겠지, 이거? 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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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실제로 벌 보면 이런 느낌일까? 벌 때? 와우. 야, 요름은 이제 필요 없네. 어? 그 전에 막 요름을 간다고, 그 다음에 뭐야. 우사척 같은 거 썼었는데, 굳이. 어, 근데 이거는 좀 힘들겠는데? 잡아야 돼. 이거, 잡아줘. 오케이. 잡아줬고. 어, 잠깐만. 밀린다? 어, 밀린다? 어, 어, 잠깐만. 어, 안 밀려. 아니, 밀릴 것 같은데 안 밀려. 와, 진짜 세다. 근데 이게 제가 스큐 제목이 레벨이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 아마 레벨 1이나 뭐 레벨 12 하면은 좀 힘들 것 같아. 우와, 진짜 세. 거의 뭐, 벌도저인데, 벌도저? 16 웨이브. 한 마리 순사, 두 마리 복제. 또 시작됐다. 가자! 스키제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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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브가 확실히 높아지니까 몬스터도 세긴 하다. 파워에 하나 뱉어놔야지 미리. 자. 근데 공격 안 하나? 어, 안 된다. 잠깐만. 오, 이야, 가자. 가자, 공격해. 오케이. 근데 확실한 거는 타워에 있는 스퀴즈 부분 복제를 못하네. 복제를 못해. 때려서 죽였는데도 피가 안 달던데? 잘못 봤나?
다시 해봐야겠다 이거. 일단 후칸을 지금 걸어주고. 아 공격이 안 되는데? 파워는 안 되나 보다. 잠깐만 몇 마리 죽는다. 일단 19까지 가볍게 왔어요. 20. 와 근데 그냥 밀어버린다. 장난 아닌가. 스키즈보 한 마리 또 소환해 주고 이때 얼려주자. 이제 슬슬 몬스터 체력이 높아져가지고 이제 스키즈보 또 힘들 수도 있어요. 오 뭐야 죽었어 몇 마리. 이게 정상이지. 와 아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이럴 때 호칸 해주고. 어 다 죽었다. 어 아 되네 타워. 아 되기네요 여러분들. 오락가락하네 좀. 오 야 너무 아픈데. 근데 피가 너무 없어갖고 죽을 때는 한 번에 죽네. 약간 23 웨이브부터는 좀 조심해야겠다. 요술 걸어줘야지. 얼려! 와, 근데 공격력도 세다. 이 정도로. 떼거지로 모이니까 엄청 세다. 어, 뭐야. 다 죽었어. 안 돼! 내 벌들아! 아니, 감히.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위급이야 위급 위급 상황. 어 잠깐만 아니 잠깐만 위급해. 아 잠깐만 어 이거 잘못하면 이렇게 되네. 아 소환 와 진짜 위험해. 잠깐만 꼬였어 안돼.